오늘은 간단하게 물고기를 그려보겠어요. 물고기는요, 길게 동그라미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밑으로도 길게 동그라미로 요만큼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부터 삼각형을 그리는 느낌으로 연결해 주세요. 물고기 꼬리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고기 눈을 그려 넣고요. 입도 넣어요. 그리고 물고기의 아가미를 그려서 살짝 삼각형 형태로 그려서 쭉쭉쭉 비늘을 만들어요. 위에도 선처럼 그려서 밑에는 삼각형 쭉쭉쭉쭉. 꼬리에도 쭉쭉쭉쭉쭉. 와, 간단하게 물고기가 완성되었어요.